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오늘 5년 만에 골드 버튼이 도착을 했다고 해서, 지금 촬영하고, 막 이러고 그냥 바로 갑니다. 저는 바로 올라가 볼게요. 야, 진짜 9시간 정도 운전했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빨리 가서 봐야겠습니다. 어딨니? 와, 진짜 왔네. 자, 여러분, 해외에서 온 거고 유튜브라고 써 있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지? 진짜, 와. 진짜 이거 받을 줄이야.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게 거의 5년 넘었거든요. 유튜브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는. 개봉, 뭐야? 뭐야? 어? 왜 실버 버튼이 왔지? 근데 나 실버 버튼도 없긴 없는데 왜 실버만 왔지? 100만 구독자인데 실버 버튼 해책인가? 나 골드 버튼 해책인 줄 알았는데. 와.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된 거 아니지? 자, 100번째, 1000번째 구독자는요,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정부르 이렇게 딱써 있고, 와, 제대로 오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또 있나? 아, 에이, 설마. 진짜 없네? 한 박스 왔나? 아. 제목 골드 버튼 쓰려고 했는데 실버 버튼 써야 되나? 아, 어쨌든, 의미가 굉장히 크고, 사실 10만 구독자는 거의 4년 전에 이제 도달을 했었는데, 제가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100만 구독자 되면서, 아, 실버 버튼이랑 100만 구독자를 이제 달성했으니까 골드 버튼 신청을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쨌든 실버 버튼이라도 지금 받아서 너무 좋은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약간 진짜 상 받은 느낌이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렇게 걸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무게는 별로 무겁진 않은데 골드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같이 받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실버만 왔습니다. 골드는 또 신청해야죠. 뭐, 4년 뒤에 반받고, 이제 진짜 빨리 신청해서 골드 버튼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생물 유튜버로서, 이색동물 유튜버로서, 이제 100만 구독자를 이제 찍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기념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거의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진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생각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 생물 유튜브를 하면서 뭐 후회한 적은 없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제 채집을 나가서 영상 찍으러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니면 뭐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촬영도 못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도 잘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해오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죠. 많은 생물 공부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데 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문가로 많이 생각해 줄 정도로 저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붙은 뭐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우선은 상을 우선은 은상이 하나 오긴 했는데 금상 나중에 오겠죠. 붙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기다가 걸어놔야겠어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선물 주시느라 막 사진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 생물 그림도 그려주시고 뭐제 사진도 뭐 그려주시고 뭐제 그림도 그려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진심으로 제가 힘이 나고요.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도 이거를 빨리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리고 싶어서 편집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고, 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것들 경험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즐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알게 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좋은 인연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댓글 남기고 응원해주시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저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오픈된 곳에 항상 있었고,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티팬들은 저를 이제 질책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제가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겸허히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유튜브를 너무 대충대충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지금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앞에 나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 만큼 기대에 훨씬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는 정부로가 되겠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해외로 바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 하고 싶은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0월 말이지만 현재 11월 말까지도 지금 스케줄이 꽉꽉 차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해주셨고 그리고 촬영 소재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 빼고 진짜 계속 열심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바로 올릴 건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 오빠처럼 좀 친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나가면서 만나면은 저 편하게 대해주시면은 제가 뭐 음료수나 뭐밥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사람이자,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유튜버보다 그냥 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진짜 후줄근해요. 제가 아유 꾸밀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조금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어서 좀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 종부로야 좀 부끄러운데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제 모습이자 저니까요. 그 부분도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좀잘 꾸며서 또 그럴 때도 뭐 있을 거예요. 아무튼 5년 만에 굉장히 뭐 골드 버튼 왔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다가 실버 버튼도 당연히 좋아요. 예,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올줄 알았거든요. 같이 올줄 알았어요. 왜냐면 매니저님한테 신청을 같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목에 골드 버튼 쓰고 싶었는데. 아유, 고마워. 아유, 뽀뽀하고 싶었는데 뽀뽀합니다. 아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정부로가 되겠다는 거고, 내년에
100만, 현재 지금 110만이 됐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제가 내년에 이제 날씨가 풀리고 그때 무인도 콘텐츠 진행할 건데, 원래는 가을에 하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생물이 많이 죽고 없는, 그러니까 생물이 많이 없는 시즌에 하는 것보다는 생물이 많은 시즌에 하는 게 저도 먹을 것도 많고 하면서 좋을 것 같아서 그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 보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못생겼네요, 오늘. 피곤해서 그래요. 실물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에 못 걸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집에서도 많이 모아놨고, 이렇게 파일에 다 꽂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귀엽다, 잘 그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실버 버튼 여기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골드 버튼도 오면은 올려둘게요. 아하.